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 강세를 꼈는데 내 종목만 못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두 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장이죠. 왜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곧 단행할 거다. 금리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건데요. 그 흐름 속에서 성장주들은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술주가 눌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그냥 폭등 랠리가 나와줬죠. 성장주들이 안 된다? 아닙니다. 양쪽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굳이 나누지 마십시오.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장 지금 강보합권 잘 유지하고 있고요. 랠리의 기준 잘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도 지수가 월봉 기준의 양봉으로 쭉쭉 뻗어오를 날이 다가오고 있죠. 7월 어닝 시즌 맞이해서 주력주들 다시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오늘같이 쉬어가는 날에는 신혼생명과학 같은 종목에서 그냥 찐찐찐 금요일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그 수익 잡아가셔야죠. 자, 노란톡 국민톡 함께 하셔서요. 목요일에도 신혼생명과학 같은 그런 대박 종목 잡으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주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흐름과 각종 종목들 짚어볼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소식이 있죠. 바로 15번째 신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는 점인데요. 저희 오픈 채팅방 인기가 너무 많아서 기존에 열려있던 14개의 오픈 채팅방 모두 입장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새로 신규 오픈 채팅방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요.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200명가량의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고 있는데요. 기존 오픈 채팅방들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항상 1000명 이상씩 입장해 주셨는데 오늘은 200명이네요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열린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얼른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자리 많이 비워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윤정도 샵 빵빵빵, 윤정도 샵 빵빵빵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참여 비밀 코드 걸려 있습니다. 5555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 과정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장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교육 자료들 모두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인기가 나날이 치솟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얼른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대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자, 시장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체감온도만 안 좋았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감온도가 어떻길래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체감온도가 이렇습니다. 오늘의 체감온도 시장은 강세로 일단 어찌됐건 마감이 됐는데 상승 종목 270개, 하락 종목이 595개, 하락 종목이 두 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485개, 하락 종목이 866개. 합산하면은요, 하락 종목이 두 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만 오늘 못 갔어요. 왜 이렇게 못 가요? 조정받을 때 맨날 조정받고 그렇지 않아요. 응?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종목군들, 이게 주도주라 그랬죠?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좀 쉬어가야죠. 어차피 다시 시장에 가면 움직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강세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강하게 언급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카카오와 네이버 못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더 갑니다. 이 기준에서 박수치고 좋아라 해주셔야 될 부분은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의약품주들, 바이오주들, 거품 있는 거 다 빠져내려가고 성장주들 못 가야 되죠. 강세를 떼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정책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 무난하다, 긍정적이다, 어렵지 않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때요? MS사가 어제 장중에 2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에.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고 나머지 아마존이라든가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도 1조 6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이야. 지금 기술주들이 난리가 나 있어요. 왜? 성장성의 기준도 있지만 이런 IT, 반도체 종목군들 실적이 상상 초월하잖아. 그죠? 하이닉스의 14조 원의 순이익 예상치 부분. 카카오가 지금 1조 순이익 예상치예요. 내년 기준에서 1조 원대. 그럼 결국은 14배 가까이 돼 있는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하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15조분 차이가 안 납니다. 결론은요. 이쪽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보다는요. 이쪽이 이렇게 쫙 정상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빵 치고 올라가서 시장 지수를 양봉으로 돌리면. 왜요? 거래대금에 해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체 유가증권 시장 2200조 넘기죠. 70, 150조 해봐야 7% 수준입니다. 7% 수준의 움직임이 여기서도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래서 시장 지수 견인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이 34%의 비중.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죠. 왜? 영업이익 비중이 두 종목이 영업이익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40%예요. 전체 업종을 다 합쳤을 때 얼마? 34% 비중이 안 돼.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준에 20% 이상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기준에서 20% 이상 올라와도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점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 기아, 실적주. 이제 어닝 시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LG화학 IPO도 있고 거기에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했잖아요. 그 흐름들. 자, 오늘 같은 날은요. 좀 쉬어갔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진원생명과 우와 찐찐찐 한번 갑시다. 찐찐찐. 이야 이런 일이 찐이야 찐찐. 찐이야 찐. 우와.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해서 그냥 두산 중공업이 6월 7일 32,000원까지 5월 말에 5월 26일 날 거래대금 2,000억 넘기고 얼마? 15,000원대에서부터 그냥 32,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그리고 거기서 좀 쉬어가나 했더니 그냥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진원생명과학 상가 빰! 월요일 날 20% 폭등 이후에 꼬리 달고 어제 쉬고 오늘 상한가 그냥 빰빰! 찐찐찐 찐이야. 찐! 찐찐찐! 얼룽얼룽얼룽얼룽! 찐찐찐! 지금 내일의 기준에서도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 또 내일 당장 진원생명과학을 들여다보실 수 있잖아요. 기준거래량 얼마? 여전히 3천만 주. 내일 만약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개별 매매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일단은 그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젠도 있었고 액세스바이오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움직임의 기준은 진원생명과학이다. 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띠용 보시면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요. 상승률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래대금의 기준. 1조 5천억, 두 번째 1조 원대의 흐름을 또 내준 거예요. 두 번째,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이 흐름이 2조 원대를 훌쩍 넘기고 만약에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은 고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1조 원대는 누구나가 다 나와요. 최근 들어서. 응? 최근 며칠 사이에.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확대돼 있으니까 이 기준에 거래대금만 놓고 얼마? 3천만 주. 분명히 써드립니다. 3천만 주. 다만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실리지 않았어. 다 안 실려. 이 종목군들이. 그럼 또 박수치고 좋아야 돼요. 왜?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고 그랬죠.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이쪽에서 줄어들고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시장은 정상적으로 실적주에게 이제는 다시 쏠림 현상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적수익 부분이 4월 13일 이후에 160% 본격적으로 움직여준 게 금요일부터 빠바방 빠바방 빰빰. 4월 13일에 이런 상한가, 4월 13일에 이런 상한가 방송에서 이미 4월 12일 날 야간 교육에서 어디서 유튜브에서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유튜브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지금 빨리 접속해 두세요. 23시 10분부터 내일 진원생명과학처럼 그냥 개장초부터 폭등 낼리 그게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잡아 드릴 테니까 23시에 유튜브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오픈해 드립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또 어제 야간에 어제 야간 교육에서 진원생명과학 2,300개 종목에서 다섯 종목 딱 잡아드렸는데 거기서 진원생명과학 빰! 4월 12일 야간교육에서도 유튜브 야간교육에서도 그리고 13일 날 야간교육에 박세형제TV에서 자 이렇게 해서 못 잡으셨습니까? 어유 진원생명과학 개장 전에도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죠. 장학형의 기준이 장학형의 기준이 장학형의 기준이 장학형의 기준이 모든 일주월봉에 상승 장악형이 되더니 빵! 이야! 캔들 하나만 교육 잘 받아도 되는구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캔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죠. 지금은요 시간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캔들 도서자료 드릴 겁니다. 선착순 300명. 자, 이 캔들 도서자료 캔들 갑시다. 캔들 빨리 얼른 시간 드릴 테니까 쭉쭉쭉 넣으시는 거야. 캔들 나 캔들 자료 주세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도서 주세요. 이거 광고가 아니죠. 왜? 2016년도 11월 9일 날 윤종두 생일날 딱 도서를 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시간으로 당선된 날. 그렇게 해서 캔들 도서 내놨던 거 다 나갔죠.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는 분들께 캔들 기초 자료 주린이도 배울 수 있는 그 자료를 통으로 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캔들 상승장악형 전부 진원생명과 뜨고 나서 바로 상한가. 그냥 바로 상한가. 이 상한가의 흐름, 으아 가자 뭐 난리가 났어. 이 내용이 뭐예요? 노계 선생님께서 16,000원, 5천주 보유, 우와 이슈 진단 부탁드립니다. 또 민트짱 선생님 진원생명과학 17,500원에 일부 근데 상한가에 절반 차익 실현 오케이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언제요? 6월 18일 9시 54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뭐라 그래요? 자 어제 최근 고점인 꼬리 부분 24,300원 24,800원 20거래를 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막 꼬리를 잡아갖고 넘기고 있어요. 오케이 들여다봅시다. 유튜브 교육을 해드려야 되니까 녹화를 떠봅시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기점이죠. 교육을 해드리면서 지금 가격이 얼마 또 현재 가격 목표 주가 3만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매직 계산기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매직 계산기에서 자 편익 갈 수 있는 가격이 2분의 1, 3분의 1 가격 다 들어갈 수 있다. 왜? 거래대금이 이미 벌써 2천억이 터져 있다. 우리는 거래대금을 2천억의 기준을 잡는데 만약에 저점 편입하시면 22,500원을 편입하신 분이 계신다면 차익 실현 범위를 5% 이탈되면 차익 실현한다. 현재 가격이 얼마? 25,800원. 25,800원. 에? 오늘 종가가 43,250원이에요. 금, 토, 금, 토가 아니지. 금, 월, 화, 그리고 수. 4거래일 만에 43,250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날 얼마요? 29,950원 상한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으로 내려오질 않아. 그 흐름 속에서 교육받고,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 캡처를 했을 때,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차트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차트. 그 차트를 가지고 야간에 또 교육을 해드려요. 언제요? 18일 날.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날은 박세경제TV에서 주식 투시경을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윤종두가 이렇게 싹 나와서 금요일입니다. 어디서? 유튜브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채널에서 자 장중 기준에요. 25,850원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근데 캔들 달라고 안 할 거야. 캔들 도서달라고 빨리 채팅방에 올리셔서 자 장중에 9시 초반에
거래량 수반하면서 25,850원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그렇게 해서 그날 상한가 29,950원을 간 거예요. 6월 21일 날 월요일 날 8시 52분에 생명과학 3천만 주, 이연제약 1천만 주 둘 다 거래량 수반하고 날아가죠. 하이브는 그 다음 날 날아가죠. 나머지는 거래량이 좀 미흡했어요. 결론적으로 21일 날 10시 41분부터 난리가 납니다. 우리 김영섭 선생님 뭐 어떻게 써 있어? 17.30% 수익. 또 이용상 선생님 주식한 지 50일 되셨는데 윤정두 대표 얘기 듣고 삼성 엔지니어링 진원 조금 샀는데 존경합니다. 존경 저를 존경할 필요. 진원 생명과학이 폭등인데 뭐. 월요일 날 20% 오늘 상한가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장중 10%의 강세 종가 8% 이런 흐름들을 우와 우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진원 오늘 하루 만에 7% 언제 21일 날 개장 전에 교육해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21일 날 월요일 날도 월요일 금요일은 윤정두가 쉬잖아. 성대기를 때문에 화수목만 박승재 TV 6시 7시 10시 11시 방송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또 딱 나와서 크 이러면서 3천만 주의 기준거래량에 6월 21일 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8시 52분에 올려드렸는데 왜 편입을 못하셨어요? 다음 날의 기준에서도 또 3천만 주 기준 잡으십시오. 6월 22일 이후에도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면 3만 원을 넘긴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1조 이상의 거래대금 터집니다. 금요일 수준의 거래대금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은 이날 3만 6천 원 고점 찍죠. 목표 주가 3만 6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려드리잖아.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자 보세요.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거래대금 수반되는 거 뭐다?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20배 터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채널 듣지도 보지는 마세요. 결론은요. OMA, MA라는 건 이동평균선을 얘기합니다. 20MA 그렇게 해서 5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 20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 1봉이면 5일 평균 거래량, 20일 평균 거래량을 넘겨주고 양봉이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량을 넘겼는데 원체 거래가 없는 종목이야. 그럼 의미가 없지.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처럼 막 상한가 종목 이런 거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 기준은 얼마? 2천억 원을 기준을 잡는다. 2천억 원이 왜? 2천억 원이 터져야 그래도 거래대금이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2천억 원이 터져야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질 때 2월 18일에 18일 터질 때의 변동성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없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 텐들 크기가 작아지죠. 그리고 나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일 날 개장 초에 거래량 빵 터져요. 그리고 나서 이 변동성. 시초가가 어디야? 여기. 꼬리가 이렇게 달렸어. 그리고 요만큼 올라갔었어요. 5분봉 보실까요? 5분봉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21일 날 3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거래량이 이미 터져요. 터지고 나서 쫙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 꼬리가 달린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OMA, 20MA 또 실질적으로 앞에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들의 의미 있는 거래량들의 수준에 맞는 거래량 터지면서 돌려요. 이게 얼마? 3만 1천 원, 3만 2천 원 찍자마자 어떻게 돼? 3만 6천 원 다이렉트로 빵!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시초가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꿀이 달고 쭉 밀려서 음봉 떨어졌었죠. 그러다 다시 돌려.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려. 여기가 얼마? 3만 2천 원. 그렇게 해서 3만 6천 원. 10% 이상이네요. 10% 이상 수익이 난 상태에서 조종이 2% 이상. 여기 써 있잖아. 4% 이상. 그러면 50%씩 차익 실현한다. 전량 차익 실현이지 뭐. 에?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 좀 제발 하지 말라니까요. 금요일 날 사서 상한가면 차익 실현하고 절반 이하만 남기고 월요일 날 어떻게 돼요? 눌려버리고 잠시 확 올랐다가 확 밀렸죠. 그럼 거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되돌릴 때 다시 사고 그리고 화요일 날 주춤거리면 안 쳐다보고 그리고 수요일 날 거래량이 그냥 개장 초부터 빵빵빵 터져.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봉 기준에 21일 날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이거를 차익 실현 안 했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대박 나셨죠? 제가 이거 추천했죠? 자기가 사라오래요 그러면. 무조건 들고 가나? 거래대금이 없는데?
진원생명과학은 그나마 이슈가 불거져서 다시 업이 된 거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오늘 변동 크게 나왔던 시장 같은 경우는요. 고점 대비 막 60%씩 밀려 내려갔잖아.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좋은 장에? 엄마, 그러면 안 돼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됩니다. 결국은 23일 날 기준의 관심 종목, 어제 야간에 어디서?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지금 오셔서, 저는 여기서 지금 생방송하지만 벌써 이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윤정도가 교육하고 있어. 자, 이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벌써 7시에 교육했던 내용 또 재방송 나가요. 11시 10분엔 제가 가서 또 생방송하죠. 그러면 똑같이 이런 걸 잡아들여서 올려드린단 말이야. 오늘 저녁에 이렇게 종목 잡아서 올려드리면 진원생명과학, 어젠 네 종목뿐이 안 들어서 2,300개 종목에서 진원생명과학 3천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침 8시 50분 전후에 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3천만 줍니다. 거래량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장중에 9시 10분까지 10%, 20%, 30% 이렇게 수반되고 양봉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9시 43분에 벌써 이미 반매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평균 단가가 32,000원이시래. 와. 또 마찬가지예요. 진원생명과학 급등 무서워서 47,000원에 전량차익 실현 25% 수익. 다들 그냥 난리가 났어. 교육받고 며칠 만에 세 종목에서 68.6% 수익. 세 종목이 뭐예요? 진원생명과학, 또 SM, 또 삼성엔지니어링. 세 종목으로 68.6% 수익 났습니다. 며칠 만에 진원 21% 수익 감사합니다. 변동성 매매는 당일 전량 매도. 교육의 힘. 교육의 힘만 갑시다. 빨리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또 올려주시면은 거래량 자료 쫙쫙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의 힘. 빨리 교육의 힘. 빨리 교육의 힘. 이모티콘도 막 뿌려드렸잖아.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남들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윤정도의 주식투시장에서 장중 내내 듣고 야간 교육 듣고, 그리고 나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이 종목군들 오픈되는, 아니 이거 종목 오픈했다 누가 뭐라 그럴까, 금융당국이 박수치고 칭찬해 주지. 왜? 거래대금 2위, 거래대금 1조 이상, 오늘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1위, 상한가, 전시장의 상승률 1위, 상한가, 거래대금 1조 4천억이요.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31%씩 내신다는데 윤정두가 얘기한다고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변동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변동 안 나오고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장악형 떴네. 앞부분에 꼬리 잠겼네. 여기 장악형 떴네. 장악 확인형 뜰 때 이날 이게 25,500원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여기서 교육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 뜨고 거래량 대박. 우와. 이걸 놓치실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지금 찾아오셔서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 그래야 25,500원에 이렇게 잡아서 얼마? 43,250원. 4일 만에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오셔서 빨리 구독 신청 알람 신청하시고 노란톡 국민톡에 지금 바로 오십시오. 그래서 도서자료 교육자료 받으셔야 유튜브를 보실 거 아니에요.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윤정규 전문가님 아주 알찬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까지 여러분들 모두 알맞게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름 윤정규 샵 빵빵빵, 윤정규 샵 빵빵빵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오늘의 번호 검색하시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오늘의 비밀 코드 5555입니다. 알맞게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시 검색 과정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셨을 때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도서 자료, 캔들 자료,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까지 여러분들께서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 교육 강의 링크 또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더 추가적으로 무료 교육 받고 싶어요. 저희 전문가님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무사히 입장해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출석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교육의 힘입니다. 자, 교육의 힘,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사히 입장해 주셨다면요.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교육의 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여러분들께 24시간 내내 매일매일 교육 제공해 주시고 있고요. 종목 선물 그리고 추가적인 무료 교육 강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쉼 없이 여러분 항상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교육의 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은요. 이미 다들 경험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내 계좌에 빨간불 켜고 싶어요 하신다면요. 얼른 입장해 주셔서 교육받고 교육의 힘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함께 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흥분되시죠? 근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은 진원생명과학의 강세에 대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래서 공시가 나왔죠. 제가 방송하고 계속 무료방송 진행해드리다 보니까 공시를 미처 못 보고 다만 이제 투자 주의 경고 이런 부분 나오면은 개별 매매만 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별 매매만 하실 수 있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사 매각 부분에 있어서 밸류가 대략 11조 원 정도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실 금요일부터 다 노출돼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 팡 들어간 건 뭐예요? 팡 하고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오늘 국내 소형사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부각을 시키고 야 그렇게 따지면 뭐 저평가 아니냐라는 기준을 잡아준 거죠. 결론은 솔직히 대주 지분도 좀 취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가 금요일과 오늘 들어왔지만 퍼센테이지 비중이 뭐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1에서 3%씩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공매도 상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 매집이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또 거래대금 대비해서 편입 물량은 사실상 다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은 투자 주의 경고 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개별 매매 기준만 설정을 한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32,000원 고점 이후에 눌림폭의 흐름도 감안을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두산중공업 32,000원 찍고 조정받아서 3거래일 만에 23,000원 됐어요. 23,000원.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6월 2일 날 20% 오버슈팅 나올 때 이게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원자력에 관련된 원전 관련된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20% 등락 나오고 꼬리 절반 달았죠.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우리는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종가가 22,000원을 끝나더라. 그러고 나서 6월 7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아,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신규 수주가 나와요. 신규 수주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억 2,200만 주짜리 종목에 예를 들어서 그날 이제 올라가서 3만 원이라고 치면 13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몇백억 연 단위로 환산하면 몇백억 정도. 근데 어차피 뉴스가 나왔으니 그래서 6월 7일 날 그냥 폭등에 32,000원 20% 중후반까지 팍 날아간 거죠. 근데 그것이 정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래대금 2조 원 이상 터지고 그 다음날 뭐 3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결론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이 내일부터 무너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0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3천만 주에 3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라면은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투자 경고 예정이라고 돼 있다 할지라도 수급이 3천만 주씩 터지면은 뭐 그런 종목에서도 예전에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그냥 다 무시하고 막 움직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투자 주의 경고 이런 상태의 종목을 방송에서 윤정도가 아유 끝내줘요. 밸류가 11조인데요.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잖아요. 그것은 그 경쟁사의 매각의 기준의 밸류인 거고 결론적으로 내일은 기술적으로 무조건 기술적입니다. 3천만 주 기준에 개장초부터 9시 10분까지 300만 주가 실리는지 9시 반까지 600만 주가 실리는지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는지 무조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려우시잖아. 교육받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시라 그랬죠? 그럼 윤정도가 어떻게 장중에 여러분들께 자
진호생명과학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1회 1회 요래 요래 요렇게 형성됐는데 지금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용의 기준에 텍스트제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 범에서 뭐 어떻게 동영상 딱 어디다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채널에 그럼 지금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띵동 소리가 나겠죠. 지금 빨리 들어와서 먼저 듣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 3만원, 36,000원, 4만원, 42,000원 이렇게 올려드릴 때 대응하셔서 대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직 계산기의 기준도 보시고 오늘 기준에 30분 봉의 기준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수반이 되어야만 거래량 없을 때 캔들 작은 거, 거래량이 주춤거릴 때 캔들 작은 거 여러분들 종목 지금 다 끄집어내서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주월봉 다 봐보세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종목 중에 골탕 먹이는 종목은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터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30분 봉이니까 9시 반 이전의 흐름입니다. 9시 반 이전. 그래도 38,500원이야. 종가는 43,250원. 여기서부터 또 10% 이상 올라간 거야. 이때 교육을 제대로만 받으셨어도. 5분 봉 기준에서 아니 거래량 터졌는데 왜 개장초부터 못 들어갔어요?의 기준에. 내일도 이런 똑같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여기다 다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렸어. 다.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은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하시고 42,000원 이탈 시 전량 100% 차익 실현하십시오.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 시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나는 저점 물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4,300원, 24,800원, 25,000원대 그 물량 추세로 갖고 가고 싶다. 그래도 마지노선 5%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안 밀렸어요. 안 밀려서 갖고 가더라도 오버나잇은 50% 미만. 또 상한가에 50% 어차피 차익 실현. 결론은요. 우와 무서워요. 너무 먼저 팔았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겁나요. 겁날 정도로. 그러니까 멘토가 똑똑하고 똘똘해야 여러분들이 겁을 안 내시고 이 수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며칠 만에 몇십 프로가 납니까? 60% 수익. 우와우 부러워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이렇게. 그런데 변동성에 대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고점 대비해서 요래요래 기준을 잡아서 전량 차익 실현한다. 분명히 교육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상한가에서도 50% 이상 차익 실현. 우리는 상따방이에요. 그런 거 확 그냥 막 그냥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해? 안 되지.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내 원금만 지키고 있으면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잠시 삐끗해버리면은 내 원금이 훼손되면 안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상한가 이탈 후에 3에서 5%면 전량 차익 실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편입 물량의 50% 이상을 가져가면 안 돼. 그 미만의 물량만 가져가고 싶더라도.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내일 무조건 팔려는 게 아니에요. 양봉이 나올 수 있지 계속. 그렇게 됐을 때 양봉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밀리거나 그랬을 때 2, 3% 고점 대비 2, 3% 조정받으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 그림에서 보면은 맨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저 고점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 터지고 있어. 이게 계속 터져야 저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기대하는 거예요. 추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형성되어 있고 상승장악 확인형 여기서 금요일날 여기서 이 고점들 넘길 때 거래량 수반될 때 여기서 제2의 진원생명과학 안 잡으실 거예요. 월요일날 당장 제2의 진원생명과학 제2의 두산중공업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두산중공업 잡자고. 노란톡 국민토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빨리 들어오셔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노란톡 국민토에서 교재 주세요. 교재 받아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의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투시경 교육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네, 주식 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실전 투자 우승 경력이 물론 무려 8회차에 빛나는 실력파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런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실시간으로만 무료로 오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불키등가는 특급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두 샵빵빵빵, 윤정두 샵빵빵빵 검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발견하셨다면요. 5555 비밀번호 5555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저희 오픈 채팅방 인기가 치솟는 이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야겠죠. 바로 저희 수익률 때문입니다. 자,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후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얻었는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만 29.88% 상한가 기록했죠. 4월 13일 이후 누적 수익률로 보면 160%를 돌파한 셈입니다. 노란톡 교육 종목도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20-30%는 상승한 모습인데요. 시젠 26.92% 상승했고요. 액세스바이오는 26.39%, KGETS는 24.05%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도 살펴볼게요. SM은 8.52%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 98%를 넘어섰네요. 삼성엔지니어링은 3.26%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 92%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불기둥 잡는 종목들 바로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선물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무료 교육 강의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이 교육의 기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튜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말부터 어떻게 됐어요? 두산중공업 15,000원에서부터 15,000원이 그 이전 가격도 있지만 15,000원이 정확히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넘기고 양봉이 나온 날이에요. 5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7일 32,000원까지 우린 정확히 따블이죠. 교육받은 그대로 거래대금 2조 이상 터지면서 시가총액이 13조까지 올라간 종목 윤정두가 언급한다고 주가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종목의 공개적인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지난 18일부터 진원생명과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픈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 부분이 직장 다니신 분들은 쉽게 대처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교육용으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 수익 내고 아니 그럼 누가 직장 다니시나. 우리가 제주도 땅 전부를 다 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차분하게 마음 편하게 예? 그렇게 교육받고 수익 내고 교육받고 결론적으로 SM입니다. 4월 23일 이후에 98%인데 오늘 기준에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내더니 꼬리를 쫙 달고 미끄러져서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35만 주를 사갔죠. 외국인과 그것도 쌍끌이로 35만 주를 사갔는데 2345만 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주식수는 알아야지. 그럼 얼마? 오늘 하루에 1.5%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눌렀니? 라고 하면은 손바뀜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 금융 쪽에서 나온 물량이 밑으로 막 집어던져요. 어? 아니 58,000원대 훌쩍 넘어가서 이제 6만원 찍나고 있는데 막 그냥 집어던져. 막 차익 실현하겠대. 혹은 공매도는 그렇게 때릴 수가 없죠. 응? 결론적으로 그 물량을 알고 봤더니 프로그램 매수 30만 주 이외에 추가적인 자체 매수 들어오면서 35만 주. 35만 주 와닿지 않죠? 주식 수가 2345만 주라고. 그럼 1.5%죠.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왜 누적 수급이 나올까요?
지금 계속해서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플랫폼에 대한 얘기 나오죠. 또 코로나19 백신 투여 확대 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어떤 부분에서 언택트 관련 또 플랫폼 관련 또 웹툰 관련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엔터주들에 대해서 5월 이후에 SM도 얼마요? 13% 이상의 매집 그리고 JYP, YG엔터까지 그런데 거래대금이 그나마 더 있는 쪽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까지 겹쳐져 있는 쪽 25일 날 공시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날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 봐서 상황 봐서는 뭐 차익 실현 여부도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25일 날 긍정적인 추세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거죠. 그 흐름을 같이 놓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지금 아직 2천억 원 미만이에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근데 1조 이상짜리 대형주의 업종 대표주의 경우 또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13% 14%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업종군 업종 대표주의 경우는 2천억 원이 아니더라도 1주 월봉상에 5MA, 20MA 평균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추세 매매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5월 28일 날 우리 김미옥 선생님 5월 28일 날 어이구 10.75% 5월 28일 날 그때면은 4만 원 전후 정도 됐을 겁니다. 4만 원 전후. 지금 오늘 종가가 어찌됐건 시간의 기준에 5만 6천 원 수준. 그럼 얼마예요? 1만 6천 원에 40%. 엄마마 40%. 우리 정 선생님. 우와 SM 야호 계속 보시면 다 같은 내용이야. 어이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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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수익 수익 수익. 이 수익 부분에서 SM 감사합니다. 추세범위 감사합니다. 나는요 4만 원 전후에 샀어요. 나는 4만 4천 원에 샀어요. 나는 얼마에 샀어요. 이 기준점에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업종 대표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3% 이상 들어온 종목이 윤정두가 억급한다고 주가가 막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죠. 지금의 추세대로, 지금의 흐름대로, 외국인 기관이 의도하는 대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개선폭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2만원 분들이 함께 교육받고 자, 목표주가 6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언제? 6월 14일입니다. 지금 6만 5천원으로 상향해드렸죠. 왜? 5만 8,600원인가요? 오늘 고점? 쭉 봐도 올라가는 오늘 장 중에 8% 이상 누가 땡겨나? 윤정두가 땡기나? 아니잖아요. 누가 땡겼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하루에 1.5%씩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으로 매직 계산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노란토 국민톡에서의 교육, 이 추세 교육의 캔들까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배우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겠죠? 이 수익 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셔야 되겠죠? 노란토 국민톡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참여하셔서 자료 받으십시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우신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이 생방송 중에만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교육 그리고 교육 자료들 무료로 받아가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 방법 간단하죠. 윤정도 샵 빵빵빵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5555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으셔도 쉽고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해 주셨는지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입니다. 자, 숫자로 231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10 이 숫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 본방송이 끝난 이후 오늘 밤 23시 10분 오늘 밤 11시 10분에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무료로 온라인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진행 시간이 바로 23시 10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출석 체크 입력하시면서 오늘 밤 23시 10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입력해 주셨는지 지금 출석 체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라서 그런지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찰스님 안녕하세요. 김동환님, 이승희님 어서 오세요. 순종님 안녕하세요. 충미연님 반갑습니다. 네,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박기용님, 라떼언니님, 디비님, 조성훈님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지금 생방송으로 소통 가능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입장 가능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교육 자료 그리고 교육 강의 챙겨가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윤정대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지금 미국 장에 흐르며 기술주 또 강세입니다. 기술주 또 강세예요. 기술주 또 강세. 내일 뭐 네이버 카카오의 추가 강세도 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흐름보다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도 또 지금 유가의 강세. 유가의 강세 부분이 그냥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이런 부분만이 아니죠. 지금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이잖아요. 체감 온도가 좋고 나쁘고 필요 없어요. 지표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기업 실적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CRB가 올라간다? 그중에 유가가 강세를 띈다? 어우 좋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때요 우리가? 중동 수요의 부분이 있잖아요. 중동 경기 활황에 대한 거기다 삼성그룹 자체에서의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 와우. 굉장히 긍정적인 장입니다.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의 전략 또 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23시 10분에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지금 들어와 계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접속에 계시면 23시부터 23시 10분부터 내일장 공략주의 진호생명과학 같은 후속타 종목 SM 내일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 와우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 교육받고 수익 내시고 캔들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이죠. 5월 말부터의 특히 기준점이 더 잡힙니다.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캔들, 요 캔들 자료 다 받아내시고 계속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잡아드리고 주봉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거기에 주봉 기준에서 또 하나 박스에 또 쳐드리죠. 몸이 망치형의 기준. 망치형의 교육 다 잡아드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전부 이 교육 자료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이들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말고 고점인데 어떻게 돼?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잡아드렸죠. 갭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일본 기준에서 새벼령이 떴어요. 새벼령이 뜬 이후의 흐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닥 말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여기가 5월 26일이에요. 시간 내에서 지분이 어떻게 매각된다라는 내용들 뉴스 뜨고 이슈 불거질 때 지금 기준에서 상승잉태 확인형까지 상승잉태 확인형 고점을 넘기는 52주 고가를 넘기는 흐름에서의 그리고 일본 기준에 OMA, 20MA 기준 잡는다 그랬죠. 교수형 아니다 망치형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상승잉태 확인형 저게 46,800원입니다. 이게 46,800원이에요. 상승잉태 확인형이 뜬 게 아니 그럼 교육만 받았으면 그리고 거래량만 수반되는 것만 확인만 됐으면 여기서 왜 못 잡고 여기서 왜 못 잡고 여기서 왜 못 잡냐 이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의 기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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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막 넘겨드리면요. 지금 매집 교육자료 이거 도서자료 다 나눠드린다 그랬잖아. 41페이지 2007년도에 이미 벌써 이러한 매집에 대한 비율 자료를 다 잡아드렸고 이런 교육 차분하게 어디서 유튜브에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에서 다 잡아드리고 결론은요. 이런 매집이 돼 있습니다. 330만 주까지도 매집을 했었죠. 오늘 기준에서 매집이 얼마야? 335만 주로 또 늘어났어.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지.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가 빠져나갔다 다시 매수야. 그리고 나서 기관에서 다 매수야. 연기금도 매수야. 사모펀드도 매수야. 우와 쌍끌이 매수야. 그렇게 해서 매집의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외국인이 다시 더 높아졌죠. 44,000원. 44,000원 수준. 그러면 44,000원의 50% 비중이면 얼마예요? 66,000원이 된다. 매집의 목표주가 66,000원이다. 왜? 교육을 매번 해드렸잖아요. 매집을 하면 13% 이상 매집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2345만 주짜리에 330만 주면 13% 이상이지 14%지 23시 10분에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에서 찾아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